Nice game to eat.진행하시죠. 고품격 토크쇼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없어요. 계속 진행하시죠. 네. 오늘은 강키가 몸이 안 좋아서 네. 빠졌습니다. 네. 아까 그 뭐지? 마비노기 영전? 네. 그걸 하고 그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돌아올 거예요. 네. 강키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저희가 집으로 돌려보냈고 집으로. 네, 집으로 완벽히 돌려보냈습니다. 네. 네. 집에 왔을까요? 이게... 맨날 집에 간다고 해놓고 맞아요. 사무실로 다시 와. 그니까. 그리고 엊그제도 집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감기가 걸려서 왔어요. 맞아! 감기가, 이 날씨가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는 아니고요. 밖에서. 보통 한 번 걸린 감기가 옮습니다. 그러다 아니면 저녁에 싸돌아 다니면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기도 맞아. 하고 비도 찾아오고 그리고 땀 많이 흘린 다음에 시원한 데 있어도 땀 심사 그 땀을 사실 에어컨 나오고 이러면 땀 흘릴 일이 와 새벽에 에어컨 나온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야. 땀 흘릴 일도 별거 없어. 빵 터진 제가 음란한 건가요? 네 저 무슨 생각 하시는데요? 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 짜고 한 말이 옆에 아닌데. 아이스크림 가게 뭐 그런 데 갔대요. 네네 팥빙수 먹고 그래가지고 네네 네, 그거를 먹어서 갑자기 좀 감기가 걸려서 아무튼 종합해보면 네. 감기가 옮기 쉽고 또 땀을 흘리고 에어컨 찬바람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램베트 그것 때문에 아 짜는 집에 가서 하느니 마느니 얘기하고 있을 때 슥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 중계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뭐 얘기했더니 아 오늘 아우 이제 나갔어. 클램베트 근데 아우 피곤해 아우 내일 아 7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우 이러고 있는데 쓱 오더라고. 사무실에 와 있어요? 어? 그 쉬었다 왔네. 한두 번이 아니야. 스마트폰 괜히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간다고 하고 헐 대박.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형 내일 봬요 이러고 가. 어. 그리고 한 12시 새벽 1시? 쓱 와 사무실로. 12시 새벽이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럼, 네. 그래야 장사하죠. 그래야 장사하지. 그나마 착한 거 아니에요? 들어온다는 게? 1시쯤에 네. 들어온다는 게. 아,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목동에서 놀다가 할증, 집에 가긴 멀어서. 할증 얘기하시는 거죠? 어. 택시 할증 그쵸? 있으니까. 아, 예. 할증 전에 와야 되니까. 요금이 다르니까. 네. 20%나. 어, 근데 시간도 되게 들어맞네. 그렇죠. 1시, 2시쯤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피곤한 기색으로. 방송하든가. 항상 말하잖아 자리비면 네. 위험해 여긴. 아, 강키는 굉장히 지금 피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돌려보냈고 네, 아까 그렇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홀스님께서는 네 바쁘세요. 지금 안 계시죠? 이 앞에 계세요. 아니 나보고 편하게 하래. 그게 못 자르면 나 방송 편하게 해놓고 의자 앞에 앉아 있어. 심지어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 이러고. 자세가 이래? 어,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 야 나랑 제일 가까워 지금. 나 없는데 잘하나 보자 막 이런 눈빛이야. 아니 이게 아. 내가 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어제 우리가 클랜 배틀 연습을 깨놓고 아. 했잖아. 그런데 사상 최대로 분위기 좋고 진짜 성적도 좋았고 어, 방송도 잘 방송도 되고 잘 됐어. 그러니까, 시청자 반응도 좋고 어, 그래서 오늘 갑자기 출연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지. 근데 뭔가 멤버가 어제 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그냥 어, 아 다른 애들은 방송에서 불러올까? 그러니까 아니야 일단 우리끼리 얘기하자. 왜냐면 말하고 싶은 애들은 모여있으니까 어, 클램베트를 봤는데 내가 빠지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 방송이 사는 것 같더라. 아 그래서 오늘 롤러가 뭐 일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어.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지금 일하고 계셔. 있으니까요. 중요하다는 아, 원래는 원래 일이 있었어. 네, 아니, 일하고 계셔요. 아, 원래 일이에요. 저게 일이에요.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네. 굳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옵저빙이 일이에요. 옵저빙이 옵저버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멘트랑 이제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보다가 재미없으면 들어갈게. 아, 뭐, 이제, 월말이고 하니까, 사실상 롤러. 마침 뭐, 자기가 들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사장님.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은, 사장님 마인드로 봤을 때는. 보고 계시는구나, 자. 자기가 안 들어갔을 때 더 재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속으로 내심, 재미없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서운해 했다니까. 강키도 그 얘기 했다니까, 아까. 너 오늘 그럼 너 쉬어라. 아, 기분이 좋으면서 좀 미묘하네요.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롤러와 한 두어 달 쉬었잖아요. 네. 좀 시원섭섭했어요. 보면서, 내가 없으니까 재밌네 어, 이런 저랑 그게 아니, 근데 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 저랑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우와 나 지금 뻔했어. 뭔데? 멀리 있어 멀리. 안 주고 안 주고 먹어도 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아 이거 무슨 벌레야? 봐봐. 진짜로 있어. 진짜로. 벌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몰라. 나빴네. 아, 배고프다 그러더니. 아니 근데 돌싸움 온 다음에 네. 없었으면 내가 단백질 때 먹었지. 오니까. 벌레 있어요 여기. 진짜 아, 있어요. 왜 뱉어 이거를. 드릴게. 아니 나 몰랐단 말이야.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아, 봤어요? 들었다 나왔죠? 들었다 나왔어? 느꼈어. 뭘? 들었다 나왔어? 아유! 안 들어왔어요? 야 요만한 크기가 느껴지겠니? 근데 그거 알아? 벌레가 들어갈 때 한 마리씩 잘 안 들어간다? 아 알겠습니다.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안에 벌레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반마리 있는 거? 벌레가 반마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온전한 육신이 다 있네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사지도 다 멀쩡하고 사지 아니라 뭐야 팔찐가 하여튼 육육지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잠깐만 이어가자면은 벌써 보조라 보쌤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제 전화로 전화 올 것 같으니까 사무실에 계신 분들 전화 오면 보조락 전화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요. 네. 네. 아 사무실에? 네. 전화 안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아쉽네. 환석이가 집에 갔어요. 어? 아 제가 딱 잠깐 나갔다 딱 올라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환석아 오늘 보조락 온다. 혹시라도 방송 보고 있다면은 게시판에 혹시 글이 올라온다면은 얘가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 깜빡하고 네. 영상 안 올린 게 있다고. 맞아. 근데 환석이 입장에서는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는 게 자기가 있어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없어도 남아요. 환석이가 없으면 무조건 남단 말이에요. 보조락이. 그러니까 그거 남으면 아침 와서 제일 빨리 먹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 또 남은 멤버가 현우 잘 안 먹는 멤버. 비실비실한 애들만 모였네. 카피디. 그러네. 장세 있는데? 장세 있는데? 창수도 있고. 창수도 있는데. 창수는 지금 잘 안 먹잖아. 관리 들어간다. 어제 그 피자 왔는데 그거 참더라니까. 여러분 창수한테 이름으로 피자가 왔어요. 그것도 아. 사랑하는 숙장수. 그리고 번호가 적혀있는데 050뭐뭐뭐뭐뭐뭐예요. 050은 어디지? 뭐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제가. 그게 주문지라는 게 있고요. 배송지라는 게 있고 연락처가 있고 번호가 세 개가 있는데 뒷번호가 예를 들면은 055 0550 0551 055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냥 입력 세 번호를 다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로 어때요? 그 피자가 아니야 주작 송창수가 지한테? 아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송창수가 인터넷 주문을 한 거다. 아. 근데 이제 지돈 주고 하니까는 세 판을 시키긴 아까워서 한 판만 시켰다. 뭐 이런 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썰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송창수라고 진짜로. 네, 그 쿠폰으로 보낸 거더라고. 공짜 쿠폰으로? 공짜 쿠폰으로 이거, 보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주작설에 힘 실린다 진짜. 일단 공짜고 걔 자기 자신 되게 사랑하는 애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본인의 브랜드 가치에 그러니까 중점을 두는. 근데 의외로 송창수가 여자한테 인기 많아요. 아 인기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인기 많아요. 그래. 진짜 많아요. 우리 라디오스타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여자한테 인기 많을 타입이라고 송창수. 자상하고 김일무이 뽑은 가장 남자친구로 좋을 것 같은 그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뚱뚱하세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1분이가 9분을 한 게 저랑 드랑이랑 차이가 있대요. 뭔데? 그 차이가 있대요. 그만해 그만해. 컨텐츠 뭔데 뭔데? 그거 궁금하신 분 다운 안 받아보셨어요? 이번 주 다운을 받았는데 아직 못 봤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1분이가 이번에 그거에서 그렇고 그 레이디 코드 1화에서도 저를 좀 비하했거든요. 나 뭔지 알겠다. 나 뭔지 알겠다. 제가 안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공격 들어오면 네 형도 세번 스트라이크 하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카운터? 1분의 병명을 1분의 병명을 오픈할 수 밖에 없어. 저도 이게 한 개 남겨도 와서 사람이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빵 터졌다는 것 자체가 네 뭔지 뭐 네. 대충 뭐 채팅창에 하나씩 나오겠죠 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컨텐츠샵에서 이번 주 국민여행제하러 그리고 레이디코드 네. 이렇게 다운받아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좋네요. 화기애애하고 근데 무겁지 않아요. 여기서 뭔가 너무 좋긴 좋은데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답답한 느낌? 공기가 무거워. 뭔가 여기 공기는 좋잖아. 여기는 좋은데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거 저기 여기서 이렇게 봐. 근데 저도 좋은 게 모니터 때문에 딱 얼굴이 안 보여. 좋은데? 명당이 와. 명당이네. 난 지금 정면이야. 명당이네. 아 눈 가리개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네. 이쪽 못 쳐다보겠어. 네. 나도 여기 보고 있잖아. 아, 오른쪽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아, 침침하네. 난 채팅창 보려고 여기.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또 산뜻하게 시작을 하네요. 네, 산뜻하네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잘 지냈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든 잘 지냈겠죠.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서에서도 가는 건 순서 없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삼대절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거에 이미 감사드리고 있지. 세상에. 아.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니까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또 한 분이
한국을 발칵 뒤집으셨죠? 아, 아~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놀러 3부에 하는 게 그렇긴 한데 너무 핫해가지고. 아, 들었어요? 말실수한 줄 알고? 아, 나 무슨 얘기인가 해서 깜빡 했어. 진짜 생각했어. 뭘로 알았는데? 네. 아, 홀스님 아닙니다, 여러분? 아, 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홀스님은.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뭐 좀 네. 그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진행하시죠. 롤 얘기해볼까요? 에럴 얘기부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로 하니까 롤 얘기는 또 하고 넘어가야죠. 네, 하세요. 챔스가 지금 진행 중이죠? 어. 네. 어떤 경기가 진행 중이죠? 시티우 대 블레이즈. 아, 시티우 대. 시티가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네. 성적도 되게 좋죠, 지금? 네. 근데 뭐 블레이즈가 결국에는 이기긴 했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잘해. 그러니까 그 시티우가 이번 시즌에 3위 하는 거 아니냐. 처음 데뷔한, 그러니까 뭐지? 좀 신흥강호가 3위하는 징크스 이런 게 나와서 사실 CTU가 뭐 미마 선수가 있는 팀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네 그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체디전에서 또 굉장히 예리한 지역이 나왔어요. 어떤 지역이죠? CJ 맛밤즈 레전드 팀이죠 사실은. 아, 아 그때 그것을 봉인시켰던 어. 그가 어. 지난 시즌 CTU를 또 봉인을 시켰고 어. 이번에 팀 NL 팀 MB를 봉인시키는 그의 전설 몽판다. 그렇죠. 여기서 또 재평가를 당하네요. CTU도 사실은 몽판다 때문에 그렇네요. 네. 엄청나네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롱판다 선수가 지금 NLB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네, 팀 MB. 팀 MB로? 응. 오,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롤판의 그 3대 역적이라고 있다고요. 하나는 이제 다, 이제 롱판다님인데, 제가 봤을 때 하나는 무조건 홀스야. 홀스가 없으니까. 스컴즈가 날아다녀. 어! 어! 아, 나 진짜 막 지면서도 이렇게 멘탈이. 아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연말, 27일인데. 또, 또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27일인데. 아, 롱판다 홀스 또. 아니, 아니. 또 누구, 또 누구? 아, 또 한 명 누군데요? 우리 친구. 홀스는 되게 하는 거 아니지? 왜 이래? 진짜 못됐네. 또 아. CTU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네. 생각보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가장. 그 챔스에서 이변의 주인공 아닌가요? 네. 따지고 보면? 네. 사실은 뭐 거의 막차 올라탄 느낌이었고 사실상 CTU는 프로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남과 학대에서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맞지만은 어떤 기업 단위로 후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가지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MIG랑 CTU가 제일 아래급인데 그렇죠. CTU가 지금 의외로 선전을 하는 바람에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블레이즈랑 조 1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1대1 무승부가 되면은 재경기를 해서 조 1, 2위를 또 갈라야 되는 걸로. 아, 조 1, 2위가 필요하다. 네, 다음 주에. 재경기 방식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는 있는데 오픈된 걸 못 봐서. 아. 네. 재경기도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재경기를 하게 됐네요. 지금 그 재경기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1대1로 조승도 나왔네요. 재경기 거의 단두대 매치네요? 아니죠 아니죠. 이건 그냥 단순히 어쨌든 재경기를 1위 진출 확정이에요. 대진이 가야 되겠다. 아 1위가 나는 거예요? 1위가 2위랑 만나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 약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2점 1위만 나누는 거 어차피 둘 다 올라가고 어 그 되게 마음 편하네. 아니죠 근데 대진이 달라지는데 1위 하면 누구? 누구죠?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아무튼 네. 1, 2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네.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또 승자는 재평가는 잭패. 잭패. 재평으로 경기 들어가신 페이스북에 네. 오늘 저는 쉬고 헤르메스가 나갑니다 웃으면서 글 남겼었거든요. 웃으면서? 네. 근데 헤르메스가 또 잘 경기에서 못했었나 봐요. 근데 뭐 어쨌든 진출했으니까 그쵸? 네, 좋은 성적 거뒀으니까. 사실 지난 시즌도 시작 자체는 블레이즈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쵸? 시작 자체 2패하고 그 뒤로 5연승이었죠? 네, 그 뒤로 쭉 치고 올라와서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경기 한 경기로 그 팀을 평가하기에는 네. 좀 많이 무리수가 있죠. 나 그럼 조별로 좀 살펴보죠. 그러면 뭐 A조에서는 A조 일단 네. A조는 결정이 났죠? MVP 오전과 지네어 그린인즈 팔콘즈가 네. 해가지고 오.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래퍼드 재평가 4강은 일단 간다 나오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또 아 근데 A조가 좀 안타까운 게 제네시스 두 팀이 다 떨어졌네요. 네. 형제팀이 그래서 이제 둘이 붙었을 때 뭐 밀어주기를 하니 마니 막 그쵸 만약에 밀어주기 했으면은 얘기가 또, 달라질 네. 수가 있었거든요. 와 이랬을 텐데 네. 근데 한쪽을 밀어주기가 사실 그러기가 같은 형제팀이 그런 거 없죠. 예 네, 그래서 뭐 종종 당당히 맞붙었고 결국에는 경기는 멋져?
아무튼 공정하게 했고 경기는 탈락하게. 네, 재미는 없었어요. 제닉스 잼. 네. 콩잼, 콩잼 그냥. 진짜. 그래서 A존은 MVP 5존과 진에어 팀. 네. 예상했던 많은 분들이 대다수 예상했던 MVP 5존은 거의 예, 5존은 네, 뭐 무난하게 올라갔고. 아직도 와 막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 네. 네. 그리고 B존은 CTU와 CJ 엔투스 블레이즈. 아, B조가 사실은 진짜 이별이죠. 소드가 떨어졌다는 게. 네. 소드가 3무였네요. 네. 아. 세 번 다 1승 1패. 네. 어서와. 처음은 아니지? 그렇죠. NLBA 이번에 합류를 네.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 그래서 친구여 전설에 그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때 경기 좀 보면 마지막에 승리를 한 소드랑 막 이렇게 얼굴들이 찍히는데 이긴 얼굴이 아니에요. 진 얼굴. 그 멤버 인터, 얼굴. 아마 인터뷰 했을 때 아마 프리젠터 살짝 눈물 보였어요. 네. 약간 그 아 진짜 보인 거예요 그게? 네, 살짝 울컥했어요. 네. 울먹이면서 아 뭐 어. 울먹이면서 네. 응원해준 팬 여러분 죄송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싫은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쵸. 우승을 바라보고 있었던 네. 팀이. 근데 소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이상 어찌됐든 우승 서킷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지게. 그렇죠. NL이 우승 여기서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안정적으로 1, 2위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3, 4, 5위에서 플레이오프로 해서 진출을 정하느냐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B조는 이제 뭐 결론이 난 상황이고 C조가 재밌어요. 어 C조가 재밌네요. 어려워요 그리고 좀. 일단은 SK텔레콤 1팀이 확정! 확정! 아. 전승! SK텔레콤이죠 이제 1팀이 2팀이 아니라 정합니다. 네. SK텔레콤이 확정이 됐고 불리한 건 지금 블루. 그렇죠. MVP 블루. 네 블루가 이제 1무 그러니까 2무 1패 2무 1패로 승점 2점이기 때문에 나진 화이트 실드랑 이제 IM 2팀 경기가 남았는데 이쪽에서 승자 팀이 나올 경구에는 탈락 그쪽 팀이 아. 네. 그러면 여기서 1대 비기길 바라겠네요. 네. MVP 블루는 그렇죠. 그렇죠. 비기면 MVP 블루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아 3자 동료이군요. 네 3자 동료. 3자 동료. 아~ 제 경기 혹시 방식 단판 오픈된 게 있는지 일단 단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피셜로 나온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갑변 정보 같은데서 주워보는 거라서 네. 나한테 단판 있는지 그 아는 시청자분들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MVP 블루는 자력 진출이 힘든 상황이고 네. 나진 실드, 나진 화이트 실드나 LGI 미팀은 어떻게든 비기는 쪽을 최소한 비기거나 아니면 이 승자가 되야겠네요. 그냥 이기려고 하겠죠 둘 다. 이기자 보자. 아 그렇구나. 무조건 이겨야 돼. 아 이기는 게 결국은 이제 3자 동률이 되면은 어쨌든 재경기로 하면은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을지 몰라도 선수들에게 좀 부담되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네. 약간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참사가 되는 거고 네. 뭐 얘기가 나왔다 3자 동률 같은 경우에는 지면 탈락 단판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식 경우의 수가 그 세 가지가 총 있는데 4자 동률 네. 그리고 3자 동률 3자 동률인데 이제 그 3자가 조율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3자 동률이 있고 꼴찌가 정해지는 상태에서 3자 동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꼴찌 정해진 3자 동률은 없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3자 동률이? 네. 그거랑 또 한 가지가? 4, 그러니까 4명 4, 4, 4명 4, 이건 토너먼트 그냥 어. 그렇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동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이렇게 세 가지예요. 김동률 없나요? 에이 전람회? 재밌었어 그래도 약간 형밖에 없어. 아니 뭐 이따가 자다가 깨,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SK텔레콤 김동률 막 이렇게. 어 갑자기. 오. 갑자기 수지가 생각나. 기억의 습작 막 이러면서. 아 그럼. 오. 좋은 노래예요. 재평가 받을 겁니다 이 개그는 언제나. 아 그럼. 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맞아요. 맞아. 네네. 다들 배꼽 잡고 있는 거 다. 그래서 MVP 블루와 나진 화이트 실드 LGI 이 팀이 3자 동률이 될 가능성 그리고 혹은 아 MVP 블루는 무조건 3자 동률. 네 무조건 재경기밖에 없죠. 그래서 불리하다는 거죠. 2무 1패기 때문에. 아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경기는 이제 LGIM 2팀하고 나진 화이트 실드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토요일날 이제 그 흥미진진한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내일이구나. 그렇죠. 네. 사실 근데 복잡한 거는 D조가 경우수가 더 많긴 한데 얘기가 다른 게 사실상 D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강팀 약팀이 좀 나누어져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D조가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D조가 지금 KT 블랫이 네. 올라갔고 확정. 그리고 LGIM 1팀이 탈락 확정. 아니야. 네. 그리고 CJ 엔투스 프로스트와 MIG 블리츠 네. 네. 이렇게 네. 둘 경기가 지금 남아있죠. 불가능하죠. 동률이 될 가능성 없고. 네. 둘 중 하나. 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비기면 올라가고 비기면은 프로스트가 그렇죠. 진출하게 되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거의 결과가 지금 예상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MIG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2대0으로 CJ 프로스트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CJ 프로스트는 뭐 순위와 관계없이 비기던 이기던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죠.
지지만 않으면 2대0으로. 네. 어, 뭐 비교적 이해하기 쉽네요. 그렇죠. 위의 경우에 비해서. 네. 또 내일 뭐 홀수 회식설 뭐 이런 거 돌겠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얘들아, 오늘 회식은 소고기다, 막 이런. 아, 왜냐면 제일 웃겼던 게, 저희가 뭐 회식한다 이런 얘기도 방송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청자분들 나가니까. 어. 지난, 언제였죠? 화요일에 무슨 방송이었죠, 저희가? 아, 지난 토요일에,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아, 아. 왜요? 아, 얘기하세요. 왜요? 왜? 아니. 얘기하세요. 아, 그때 집에 도망간 거요? 아, 뭐 도망을 가요. 말을 그렇게 해 또. 왜요? 도망이라니. 그럼 뭐 했어요? 도피? 아까 그날 제가 야외에서 큰 행사를 해서 회식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소드가 이제 탈락이 확정된 날이라가지고 시청자들이 소드 탈락 때문에 사장이 전체 회식을 강제로 소집을 했다 그런 식으로 시청자분들께 막 이야기를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 거라 되게 웃겼었고 재밌었거든요. 그날 회식은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죠. 네 근데 그거 여러분 소드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그 외부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뭐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 풍월량님이랑 이말년이랑 노예방 했죠? 아 예 아, 네. 먹을 거를 포기하고. 네. 아니, 그냥 새벽 1시쯤에 했어요. 아, 그럼 회식은 할 수 있었네요? 아니요. 집에 또 조카들이 와 있어서, 오랜만에 또 조카가 삼촌 얼굴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카를 밤 12시에? 조카. 조카가 새벽 11시쯤에 자요. 11시쯤에 자기 때문에. 잠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니요. 그때 9시에 출발해서 한 10시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10시 반? 아, 집에서 게임했어요? 그렇죠. 아. 네네네. 아, 요새는 집에서 게임하세요? 집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원래 PC방 가시잖아요 항상 안 되잖아 이제 아 담배? 어? 담배 안 내는 거 맞죠? 안 되는 거 맞죠 후변방 생겼어요 아니요 후변방 생긴 게 또 하나 하고 제가 PC방 일 때문에 몇 군데 가봤었는데 아직도 그거 해요 후변 불법이죠 그럼 아 그럼 신고하면 돼요? 네 아니 실제로 PC방 그런 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정책이 안 됐으니까 오락실은 불법에 만져 예전부터 흡연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안 되죠. 대놓고 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흡연 금연 지역이니까 끄셔야 되는 거 아니고 무시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참으셨어요? 네? 세 보여요. 현실 철권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안 돼요. PC방에서 흡연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실제로 아마 그냥 종이컵 놓고 다 피더라고. 실제로 제가 그 집에서 오는 그 부천에서 신도로 오는 그 버스 노선 사이에 흡연방이 있어요 이미. 생겼더라고. 흡연방 PC 공짜. 네. 진짜? 흡연방이 생겼어요. 그때 누가 말을 한 적 있었어. 이거 법을 좀만 알면 머리 좀만 쓰면은 흡연방이라는 거 만들어서 한 시간에 1,000원씩 받아 담배 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로 컴퓨터를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흡연방이라는 업종 신고 자체가 되나? 안 되면 좀 되니까 열었겠죠. 안 돼도 열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아, 그것도 불법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금연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PC방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손님 이쪽은 흡연석, 이쪽은 금연입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제떨이 위치 알려주고. 제가 당황했거든요, 약간. 제떨이 쳐놓고 아마 종이컵에 그냥 물 따라. 아니, 제떨이도. 제떨이도 있어? 알바 열심히 제떨이까지 씻으면서. 어, 그거 완전 대놓고인데? 막 분무기 뿌리고 있던데? 와. 왜? 그거 좀 심하다. 신고해요, 그냥. 신고하면 뭐 있어요? 신고하면. 정의사회 구현에 일조하시는 거잖아요. 정의감에?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정의사회 구분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PC방에 담배 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룹 D는 네.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지? 회식! 아 프로스트 얘기하다가 회식! 아 회식까지 왔네. 회식하다가 PC방 얘기 나오고. 네. 프로스트가 만약에 떨어지면 회식하요? 저희? 혹시라도.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자. 슬쩍. 모르죠. 이거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죠. 무조건 해야 돼. 뭔 소리야. 어, 왜 떨어지면 그러니까, 해야지. 소고기 먹어야지. 프로스트가 떨어지면 안 돼요. 못된 사람들. 안 돼요. 왜? 너무 좋은 팀이라. 뭐, 좋은 팀 NLB면 안 됩니까? 네? NLB가 뭐 나쁜데요? 좋은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뭐 팀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갖고 좋아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먹을 게 떨어지는데 무슨. 되게 가식적인 표정인 거 알아요? 아니 진짜로. 네. 그건 또 그거니까. 왜냐면 또 4강도 있고 이러니까. 네. 어쨌든 실력 대 실력으로 해서 좀 공정한 경기에서 뭐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 그럼 이쯤에서 4강 예고를 한번 해보죠. 4강 예고요? 네. 누가 4강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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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나왔잖아요 사이즈. 대진이 안 나왔잖아. 8강. 대충 나왔잖아요. 내가 MVP 오존 지네어 그린잉스 패컨즈. 네. CTU 블레드가 조에서 하나씩만 딱 뽑아보자고요. 그럼 되잖아요. 아 조에 한 명씩. 네. 아 4강을. 응. A 조에서는 MVP 오존하고 지네어 어디? 오존. 오존. 누나는? 저도 오존. A 조는. 저는 오존이 뭔지
오존층. 오존층. 아, 오존층?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네요. 지네요. 네. 비행기 오존층보다 낮은데도. 그러니까. 어, 알았어요. 그러면 비주얼에서 CTU하고 블레이즈. CTU. 아, 이거 어렵다. 네. CTU. 야, 이 너무 어렵다. CTU 할 것 같아, 진짜, 왠지. 왠지 그런 게 있어, 그냥. 그 법칙이 요즘에 네. 계속. 어, 왠지 CTU 3위 할 것 같다. 3위? 우승도 아니고? 네, 3위. 3위. 아님 말고잖아요, 어차피. 어, 아님 네. 말고요. 아님 말고. 막 해요. 저는 CTU 4위. 아, CTU 4위? 아니,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 그럼, 어차피 아, 다 틀려. 아, 네. 우리 막, 낮은 쏘도 우승할 거라 그랬어, 막. 아, 그럼. 아니, 보세요. 4강은 올라가는데 4위 합니다. 3사전에서 이거 녹화본 뜨죠? 네. 떠요, 떠요. 기억해주세요, 네. 여러분. 전설이 될 수 있어요. 네. 형은 그래도 블레이즈. 블레이즈. 그럼 C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한 팀 뽑자면 저는 SKT T1. SKT T1 확정된. 다 그럼 재밌으니까 전 쉴드. 쉴드. 형은 이게 T1을 찍으면 누구나 다 찍은 거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쉴드를 찍었으면 아님 말고고. 맞아 맞아. 맞으면 성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갈 거야 성지. 내가 쉴드 찍으면 성지가 안 돼. 그럼 어디? 그래서 저는 T1.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혼자 가라고. 신, 신이 되라고. 아, 맞추고 아, 나를 밀어준 거지. 어, 맞추고 어. 되라는 거야. 아니요 전 그래도 쉴드요. 아, 네. 배당률을 높여주겠다. 그렇죠. D조. 디조. KT와 프로스라고 치죠 일단. 왜요? 왜요? 저 디조 MIG. 야, 야, 막 던진다. 버릇도 예뻐도 잘못 들었네. 막 던져. 야, 헌돌 소리 한번 듣더니. 야, 너무한다. 지나갔네. 왜요? DJ MIG. 올라올 수도 있어. 네. 아니,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름은 모르니까. 예, MIG가 4강 간다는 거죠. 그렇죠. 얼밤.